번째 코프입니다. 첫 번째 코프에서 쭉 올라갈 거예요. 자, 여기는 사포코프입니다. 사포코. 1.5km에 달하는 길이에 10개의 코프가 꽂히는 데에 있습니다. 오늘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하는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수량이 아주 풍부하고 코프가 굉장히 아름다운 제 모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열대 우림 숲속에서 이렇게 시원한 코프 소리와 함께 물보라를 맞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시원하고. 자, 그러면 다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. 첫 번째 코프에 왔어요.